안녕하세요. 니킨 제임스입니다. 오늘 이 자켓을 사러 코스코에 다녀왔는데요. 딸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틱톡에서 되게 핫한 아이템이라고 예쁘다고 사달라고 했는데 오늘 가봤더니 벌써 스몰 사이즈는 다 없어졌고요. 미디움으로 사왔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런 게 있네요. 겉에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폴리에스터, 필러드 폴리에스터이고요. 이게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또 나올 때 그 영수증 체크하는 아저씨들이 예쁜 자켓, 이거 인기 있는 자켓이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39불 99전에 샀거든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99불 99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좋게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사왔고요. 자켓 사러 간 길에 필요한 거 몇 가지 더 사왔는데요. 이 그린 키위 제가 며칠 전에 트레이로즈에 샀는데 코스코가 역시 훨씬 싸더라고요. 이게 지금 3파운드인데 5불 99전에 샀어요. 트레이로즈에서는 1파운드에 3불 99전이었거든요. 이건 한 파운드당 1불 99전 정도 하는 건데요. 이거 사왔고요. 이 방울토마토도 사왔는데요. 이거는 2파운드이고요. 색깔이 여지 여러 가지 있죠.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 건데 색깔이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왔어요.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드는 법은 영상 뒷부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늘도 필요해서 사왔는데요. 마늘도 저는 코스코에서 이걸로 샀는데 이거는 캘리포니아산이고요. 그리고 다 필이 돼 있어가지고 좀 편한데 이 마늘은 원래 냉장 보관하는 건데요. 양이 좀 많아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냉동 보관을 많이 하는데요. 냉동 보관법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10개.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 건데요. 방울토마토 45개 준비했거든요. 방울토마토는 익혀서 사용할 건데요. 껍질을 벗기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 익히면 더 몸에 잘 흡수돼서 더 몸에 좋다고 해요. 비타민C는 좀 파괴되긴 하는데 익힌 토마토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장 질환에도 좋다고 해요. 끓는 물에 방울토마토를 넣고요. 1분 30초 정도 데쳐줄게요. 얼음물에 담아서 껍질을 벗겨줄게요. 그리고 양파 반 개도 넣어줄 건데요. 양파는 적양파 사용하셔도 돼요. 양파는 다져줄게요. 유리병에 토마토를 담고요. 소스도 담을게요. 뚜껑을 닫고 흔들어 줄게요. 완성된 토마토 마리네이드는 냉장 보관하시고 드시면 되는데요.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 마리네이드는 샐러드나 파스타랑 곁들여 먹으면 좋은데요. 샐러드 드레싱이 따로 필요 없어요. 오늘 간단하게 샐러드 준비해 볼게요. 원하시는 야채를 넣고
그걸 올려주면 돼요.